거대 곤충, 천궁 딱정벌레 두 마리, 죽을 때까지 시연자에게 복종할 것이다. 8시간, 와, 대박. 아이스윈드 데일, 빙풍골 이어서 가야죠. 제가 이제 5명의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그 5명의 캐릭터가 어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어촌에서 시작을 했고요. 호로스가라는 NPC가 쿨다하가 위험하다고 알려줘서 이 쿨다하에 왔고요. 여기 아룬델이라는 아크 드루이드가 호로스가한테 여기가 위험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게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그림자 계곡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서 그림자 계곡으로 가서 이제 강력한 언데드를 만났는데, 아, 우리 언데드들은 잘못한 게 없고요. 이 아우리르 여사제라는 녀석이 수상합니다 해서 만나보니까 언데드는 잘못한 게 없었는데, 언데드는 죄다 죽여놓고요. 아우리르 여사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뭐 나쁜 짓을 확실하게 한 건지, 할 예정인지는 모르게끔 얘기를 했지만, 잡은 다음에, 섀도우라는 몬스터가 나와서 우리가 조종당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나쁜 짓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아룬들한테, 여기 있죠? 아룬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저번 영상이 48분이었죠? 제가 5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고, 1시간 15분으로 압축을 한 다음에, 너무 길어서 재편집을 해서, 48분으로 압축을 한 건데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이제 마을에 들려서 상점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는 거랑, 전투하면서 잡몹들 쏘드리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다 빼고, 뭐 좋은 아이템 나오는 장면이랑, 이제 뭐 스토리라던가 해프닝 같은 것만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아룬데레 집. 그림자 계곡에 우리가 찾던 악이 있던가. 그림자 계곡의 언더들은 무죄였습니다. 만이나 주네요. 그림자 계곡에서 13,000을 받았는데. 지금 계곡에서 적을 못 찾았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적을 못 찾았으니까, 하트스톤이라는 보석을 통해서, 이 고대 드루이드의 아티팩트를 통해서 마법적으로 숨어져 있는 적을 밝혀내야 된다고 합니다. 숨은 적을 찾기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보석, 하트스톤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제 젊은 드루이드가 가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도둑질을 한 드루이드가 도망가고 몇년 지나지 않아서 산맥에 거대한 신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신전으로 가라는 것 같죠? 보석을 가져오라고 하네요. 지금 파티 레벨은 이제 버서커가 5, 전사죠. 그리고 이제 스워시 버클러, 도적 겸 전사입니다. 레벨 6. 그리고 헬름의 사제 사제고요, 레벨 5. 그리고 드루이드, 토템 드루이드 레벨 6. 그리고 일루저니스트, 마법사입니다. 레벨 5가 되겠습니다. 경험치를 만이나 받았는데 레벨업이 하나도 안 됐고요. 사제가 제일 레벨업에 가깝네요. 13,000 받았을 때두명 해서 그런지. 아, 좀 아쉽네요. 여기 있네요. 잊혀진 신의 신전. 오, 어둡습니다. 거인인가 보다. 버빅, 길을 비켜라. 마음대로 해, 잘 가. 뭐야, 왜말건 거야? 이야기는 끝났다. 나쁜 사제들이 돌아와서 그도 죽이기 전에 도망가야 된다. 나쁜 사제들. 뭐 아우릴이겠죠? 아크드루이드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아우릴 여사제의 내용을. 왜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가서 얘기 한번 하고 올까요? 여사제에 대한 건 얘기할 수가 없네요.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 갑니다. 뭐가 나올라나? 신성을 모독하는 자, 죄로 가득한 너의 육체, 신전을 다시 더럽히려 하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처음 본 거야. 오해 따윈 없다. 살해당한 내 형제들의 시체들이 제 식기도 전에 침입자가 돌아왔어. 경비병, 경비병! 이렇게 시작한다고? 아, 겁나 세죠? 아, 호드가 드디어 때릴 수 있게 됐네요. 아, 지금 할보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강합니다. 버서커. 괜히 호드가 아니죠. 버빅이 종족 이름이군요. 몰랐습니다. 아,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약하고요. 무기로 할버드를 쓰네요. 아, 참나 이거. 할버드 왜안 나오나 했어. 얘네가 덩치가 크니까 할버드를 한 손에 쥐고 쓰나 봅니다.
이러면은 맵이 다 끝난 건가? 이번 맵은 이렇게 돼 있고 2층으로 갈수 있네요. 아, 불안한데 2층. 여기 아이템 있었네. 내려갑시다. 여기는 뭔가 신전 같지 않네요. 뭐 지하 땅굴 같기도 싸워 일단. 뭐야, 할보드! 와, 대박. 할보드 처음으로 농부에보다 플러스 2. 와, 처음으로 먹은 플러스 2 무기인데 할보드예요. 대박이네. 저번 화에서 그렇게 빅동을 쐈는데. 특별한 능력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플러스 2 무기예요. 너무 좋다. 이거 있었으면 섀도우고 웜이고 그냥 다 찢었을 텐데. 살짝 검은색 끼가 도네요. 와, 뭐야. 에헤이. 이건 아니,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농부애보다 미쳤어. 그냥 때려서 잡습니다. 잠깐, 그건 아니지! 하지만 경로가 나온다면 어떨까. 혼내줘. 아, 우리 파티 너무 강해졌다. 긴장감이 없다. 되게 멀다. 너무 멀다. 이번 맵. 화려한 장식의 간 속에 인간의 해골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뭐야. 다음 맵인가 봅니다. 아, 왜안 돼. 다음 층으로 가겠습니다. 됐다. 물약 있다. 이거는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관계로 도적님이 먼저 가셔. 아, 도적 은신 안 됨. 그러면은 경로 전사를 보내죠. 몸으로 정찰해. 범위차. 우리는 잊혀진 신전의 안쪽 성소로 갔지만 단지 우리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때 그 아티팩트를 놓아두었던 아티팩트를 놓아두었던 받침들은 비어 있었다. 시체들의 방안 여기저기 흩어진 채 시종들과 그들의 법익 수호자들이 보석을 지키기 위해 쌓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시체들 가운데 탈로나 사제가 갖추는 의복을 차려입은 남자 시신이 있었다. 그가 전투나 그후 절도 행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하기 어렵다. 아마도 우린 아룬델에게 돌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두고 봐야 될것 같다라고 하네요. 그럼 못 찾은 거네요. 여기 이 시체가 그건가 보죠? 그 도둑? 그러면은 최종 보스가 이 던전 최종 보스는 여기 있던 5명이었네. 여기 5명이나 있으면서 여긴 어떻게 뚫린 거지? 하긴 저 안엔 더 많이 죽어 있었죠? 아룬델에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번 신전에서는 농부의 그렇죠? 농부의 보답, 농부의 보답을 얻었고요.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건 얻지 않았네요. 하지만 농부의 보답이 굉장히 좋은 무기니까 마음에 듭니다. 할보드 집은 거좀 후회했었는데 농부의 보답으로 한 번에 보답받은 기분. 아, 돌아왔고 무슨 소식 없나? 하트스톤 보석은 찾았나? 하트스톤이 신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가서 보석을 가르친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주운 게 머미채가 아닌가 보네요. 그 기묘한 액체가 담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가 있네요. 19,000 경험치. 너무 좋아. 지금 제가 가져온 독병이 이제 산속에서만 구할 수 있는 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드래곤의 눈, 휴화산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광대한 동굴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곳이지. 그 입구는 여기에서 거의 하루 정도 거리야. 하트스톤 보석을 찾고 있다면 그곳으로 가면 어떻겠나? 자네의 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해두도록 하겠네. 라고 합니다. 드래곤의 눈으로 가라고 하네요. The caverns of Dragon's Eye are fraught. 알겠습니다. 레벨업 했다. 오늘 유일하게 레벨업한 게 우리 사제님이네요. 다음은 전사랑 그 다음이 드루이드 순으로 레벨업을 할것 같습니다. 3레벨 주문 하나 생겼고요. 아, 여기네요. 드래곤의 눈. 이게 드래곤이구나.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챕터 2네.
아, 별 내용은 없네요. 그냥 쿨다하로 여행을 떠났고요. 하트스톤을 찾으러 출발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야? 얼음 트롤. 예티보단 약하고 스켈레톤보단 훨씬 강한 그런 류의 몬스터입니다. 수는 더 많이 나오죠. 뭐 얼음 트롤 있는 게 다였네요. 들어가죠. 너무한 거 아니야? 얘네 경험치 스켈레톤만큼 줍니다. 덩치는 엄청 세 보이는데. 야, 겁나 많아. 도망. 아, 소환 못했다. 급해서. 와, 겁나 쎄. 벌레 짱 쎄. 420이나 줘요. 예티급. 근데 예티보다 훨씬 성가십니다. 기절도 있고, 광역 데미지고. 전사 레벨업 했었군요. 타코랑 무기 숙련도 생겼습니다. 아, 이거 너무 좋죠. 할버드 찍으면 되죠. 아유, 오늘 시작했을 때 롱소 들고 있던, 아, 롱소들 한다. 그 양손검 들고 있던 거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떡상이네요. 곰 뭐해? 곰 뭐해? 곰 여기 못 지나가? 아, 이래서 늑대 같은 게 있는 거구나. 아, 못 지나간단 말이야, 여기를? 레벨업 했다. 내성굴림 감소 타코 2에 4레벨 주문. 와, 대박. 4레벨 주문 처음으로 게시하나요? 동물 소환 1. 와, 최대 6마리까지. 4위치 되면은 지금은 크게 나쁘지 않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좀 약하지만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거대 곤충, 천궁 딱정벌레 2마리와 딱정벌레 제가 변신한다 그랬는데 소환을 할 수가 있구나. 죽을 때까지 시전자에게 복종할 것이다. 8시간. 와, 대박. 소환은 1시간. 아, 극혐. 이거 재밌겠다. 이거 한번 써보죠, 천리안. 아, 밖에서 자고 오는 거 너무 좋다. 자, 볼까요? 우선 천리안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먼저 쓴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네. 여기 보죠. 아, 와, 대박이다. 재밌네, 이 능력. 딱정벌레. 얘네네. 제가 강하다 그랬던 녀석. 근데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싸우는 딱정벌레인가 보죠. 해골보다 셀지는 궁금하네요. 해골 소환이 3레벨 주문이고, 사제 3레벨 주문이고, 딱정벌레가 드루이드 4레벨 주문이죠. 강한 거 같은데? 스위시 머클러보다 센거 같은데? 아,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든다. 도마뱀 인간의 왕. 인간들 뭘 하는 거야? 동굴은 도마뱀 인간의 왕 리스펜의 것이다. 바로 나가지. 쉬. 도망가겠습니다. 내가 너무 뇌절했네요. 딱 봐도 질것 같기 때문에 도망가겠습니다. 잠깐만. 소환 빨리 해줘. 소환 빨리 좀 해. 빨리 좀 해. 좋아요. 한 마리. 아, 극혐. 스켈레톤 한 마리. 가속을 걸어서. 부피든 스켈레톤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딱정벌레와 인간의 왕 점사 인간의 왕이래. 도마뱀 인간의 왕. 딱정벌레 너무 잘 싸워줘. 미쳤어. 딱정벌레 애완용으로 키워야 되나? 딱정벌레 붐이잖아. 물약 먹어. 딱정벌레 겁나 잘 싸워. 딸핀데 겁나 잘 싸워. 지금 법사존들이 다 지금 귀머거리가 아니라 뭐죠? 침묵이 돼서 마법을 못 쓰는데 킹정벌레가 다 잡아줬습니다. 야, 얘네 속박당해서 맞으면 죽었는데 얘네 체력 조금 남았고. 야, 막 가는 길까지 깔끔하게.
와, 뭐야. 화염구다. 어디를 봐야 되려나요? 여기는 내가 갈 거니까, 여기를 보자. 길이네? 여기 뭐, 여기 사람 잡혀 있나 보다. 딱 그런 느낌 나죠? 오! 하도 D&D 게임 많이 했더니 이제는 뭐 울타리만 봐도 알죠? 잘 가라, 꼬마야. 아싸. 뭐야. 얼마나 줬는데, 레벨업을. 둘이나요? 3만 경험치나 줬어? 근데 명성은 올라갈 생각을 안 하네요. 사람을 구해줬는데도. 타코 감소했고요. 좋습니다. 법사는 숙련도 점수 하나. 단검 하나 주죠. 단검 하나 주고요. 마법을 3레벨 하나 더쓸수 있네요. 아, 좋다. 이거 쓰죠. 아, 뭐갈 데는 없고요. 여기가 2층으로 가는 길이네요. 바로네. 뭐야, 트롤이야? 아, 트롤이 있네. 어떻게? 트롤을 스켈레톤이 브라살로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된다. 햇빛 태우기로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도 잡혀있네. 잡혀있기만 하고 뭐 풀어준다는 선택지가 없네요. 아빠 이름은 콜란이에요. 쿨라의 대장장이죠. 와, 콜란 딸내미. 느낌이 안 좋은데. 맞고, 좁은 입구 살리겠습니다. 전투 보너스. 탈로나의 여사제. 트롤. 사제가 있고 여사제가 있네. 도적은 빠져. 이상한 거 걸릴지도 모르니까, 사제면은. 전사는 경로가 있으니까. 잘 싸우죠? 이거 한번 던져주겠습니다. 됐다. 아, 좋다. 저거 잘 준다. 저거 안 줬으면 내가 졌을 텐데. 잠깐만요. 잠깐, 뒤에 언데드 있는데 걔네랑 싸울 생각 없니? 친구들아? 나 일로 도망가면 안 됐던 것 같은데? 제발, 20 남았어. 제발, 힘으로. 와, 1600원. 구매. 그래도 아이템을 다 주워 왔기 때문에 저번에 전멸당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와, 딱정벌레 진짜 세다. 이젠 딱정벌레가 없으면 전투가 안 되는데? 너무 성능이 좋잖아. 힘내, 딱정벌레. 근데 칼날거미가 진짜 세긴 세다. 답이 없네. 와, 기절했어, 트롤. 딱정벌레 미쳤어. 에게니아의 수녀, 여기로 왔습니다. 아까 신나게 싸웠던 곳으로. 길이 되게 너무 복잡하다. 신전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넌뭐 하고 있는 거예요? 36,000 경험치 너무 좋고요. 마을 사람들이 납치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산으로 가서 놈들이 나를 잡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가야 합니다. 에게이아, 안녕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루이드랑 법사 한꺼번에 레벨업 했습니다. 드루이드는 뭐 무기 숙련도랑 4, 3 이렇게 올라왔고요. 법사는 사레벨 주문 두개한 번에. 사레벨 주문이 없죠, 정작? 자, 3층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마지막이겠죠? 마지막이면 저게 너무 넓어요. 무덤도 그렇고. NPC네? 언데드 부관. 여기까지 오다니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기꺼이 너를 죽여주마, 침입자. 난 떠나도 상관없어. 말이 안 통해, 이 새끼들. 이거는 그냥 바로 낭송 쓰겠습니다. 그리고 딱정벌레 소환해주고요. 이러면은 기도까지. 기도 써주고.
아, 다 잡겠는데? 아, 낭송이랑 기독 콤보가 너무 좋다. 뭐야? 아, 임뷰드 화이트. 오! 예전 무덤에서 싸웠던 녀석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강하지 않죠? 근데 아프긴 하네요. 와, 위에서도 오네? 하지만 괜히 왔다 디버프 다 걸렸죠? 와, 엄청 잠깐만 잠깐만 뭐 이상한 거 있어. 프레시오 프레시오. 잠깐만 잠깐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좁은 다리 장비 메타로 간다. 뒤에다도 소환해야지. 쌈 싸먹어야지. 아, 프레시오 쏜다 뒤에서. 잠깐만 도망가. 이상한 짓 했어. 아, 독 썼다, 독. 아, 못된 놈. 하지만, 언데드들한텐 독안 통하죠. 개사기. 와, 주문, 다. 오, 잠깐만! 이거는, 또 이제 진실된 시야를 써서, 해제해주고요. 어디까지 쫓아가니?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누가 맞았어? 누구 맞았어? 당연히 얘가 맞았겠죠? 물약! 물약을 드링킹함으로 막아낸다. 혼내줘, 혼내줘. 야, 언데드가 스킬 다 빼줘서 엄청 쉽게 잡았습니다. 프레시오 뭘 갖고 있나 볼까요? 아, 무서운 녀석. 언데드 그렇게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이런 짓까지 해나? 프레시오의 전투 일지. 아, 쿨다하랑 이스트헤븐에 있는 NPC까지 전부 다 적어 놨네요. 야, 치밀하게 전쟁 부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찾아라 함정을. 아, 아니 밟고 나서 찾는 거 뭔데? 아, 설마 다음 층도 있어요? 아, 그만하자. 대체 왜 이렇게 깊어? 짧은 것 같죠? 오, 맙소사 어떻게 여기로 내려왔죠? 사치지 않았나요? 여기 어디예요? 엘다신의 성소입니다. 하트 보석에 대해 아는 거 있나요? 몰라요. 왜 엘더스 여신의 사제? 뭐죠? 왜 여기 사는 거죠? 엘다신. 뭐가 이게 뭐야 여기는? 마법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서님? 판매된다. 와, 멜프의 소용 운석 같은 거 파네. 아, 잘 됐네요. 저는 멜프의 소용 운석이랑 자기 변이 사겠습니다. 배워주면 좋겠네요. 이런 걸 배워주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잘 배운다. 진짜 필요한 것만 속속 잘 배운다. 지금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자물쇠 따기를 해도 여기 있는 문들이 안 열리네요. 제 자물쇠 레벨이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알비온한테 좀 물어봐야겠네요. 내가 당신네 카페 몇개 붉은 거랑 황금색 몇개좀 조사해봤는데 은거하는 엘다신 은신처의 사람이 쓰기에 지나치게 이국적이야. 우리 일족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될 기념비적인 날이 될 거야. 이러한 위치까지 도달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지. 너를 죽일 거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24,000 경험치. 아니 갑자기 경험치로 때우지 말고. 악당이네요. 레벨업 했습니다. 열쇠 나왔다. 아, 이걸로 먹는 건 자물쇠 다 따고 다녔는데. 레벨업이나 하죠? 5레벨 주문. 좋아요. 드루이드 5레벨 주문. 기대되네요. 저는 몬스터 소환 2를 넣겠습니다. 다른 건 그다지? 뭐야? 나타나면 죽어야지. 끝내줘! 쓰기 전에 죽여! 아, 느려지 마.
빨리.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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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오케이. What is my pleasure? 어 레벨업 또 했습니다. 법사 레벨업 했습니다. 어 진짜 많다. 빨리 성가. 어 잠깐만, 뭔가 이상한 괴물 같은 게 있는데? 뭐야? 유한티 정예병. 의외로 할만합니다. 놀랍게도 의외로 쉽게 이겼어요. 뭐야? 안 덤비네? 뭐죠? 어 여기 뭔데 얘네들 안 덤비는 거지 불안하게? 사람들 잡아먹고 있었네. 모임에 온 걸 환영하네 친구. 한술 뜨지 않겠나? 얘네 다 이겨던가 보네요 그냥. 근데 여기 있는 애를 덤비는 건가 그럼 얘네도? 아 다 덤빈다. 큰일 났다. 망했다. 도망가자. 도망! 어 뭐야? 물러나라 저주받은 뱀 악마야. 아 이런 애들을 사람들 가둬놓고 있어가지고 잠가놓은 거구나. 그래서 못 연 거죠. 이거 만약 잠을 쓰다가 열었으면 바로 공격당했겠다. 우리를 도와주게. 뭐야? 엄청 세 보여. 마콘 불검 들고 있어. 와 도움 주는 캐릭터인가봐요? 얘네 안 따라오는데? 뭐죠? 어 온다 병사들 온다. 여기만 가면 끝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너 하나 있는 거야? 뭐야? 들어가자! 이상한 작은 소녀. 뭔 소리야? 작은 소녀가 헛소리하고 갔습니다. 헛소리하고 순간이동했어요. 어찌됐건 갑니다. 이건 뭐지? 히스타치? 이상한 것도 있네요. 독을 왜 이렇게 잘 걸어? 아 레벨업 하죠. 3레벨, 4레벨 하나씩. 아 좋네요. 사제 주문이 되게 쓰기가 편하네요. 근데 왜 확인이 안 되죠? 아 숙련 독한이 있구나. 좀 메이스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코 그리고 능력치. 이번엔 자물쇠 따기 좀 올려주겠습니다. 어 뭐야 할보드 나왔다. 반지랑. 와 대박. 고통 증폭의 반지. 대박이 아니잖아. 할보드가 다리그의 휴식. 할보드가 진짜 안 나왔는데 두 개나 나왔습니다 갑자기. 10% 확률로 수면 상태에 걸림. 이거 농부의 보답보다 좋은 건가요? 아 좋은 거네요. 수면을 준다니까. 수면 내성 적 많을 것 같긴 한데 없는 것보다 낫겠지 뭐. 어 뭐야 너희들은 절대로 이곳에 와선 안 돼. 끼고 있네. 뭐야 얘네는. 아 마을 사람들이네요. 빨리 얘부터 끝내줘. 뭐야 마을 사람들 왜 저래. 아 마을 사람들 조종하고 있었구나. 어찌됐건 잘 잡았고요. 마법사인 줄 알고 잡았는데 어떻게 잘 됐습니다.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요. 아 천만에요. 아 뭐야 한 명당 만씩 주는 거야 아니죠?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뻐할 뻔했습니다. 아 이걸 못 열면 어 열 수 있구나. 다행이다. 놀랐잖아. 의심했잖아. 오 옷 나왔습니다. 재앙의 갑옷 2 마이너스 2 매력. 어 상태 이상의 면역이 들어가네요. 되게 좋네요. 방어도는 3으로 뭐 그냥 황금 종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잡았는데요. 아마 여기가 보스가 아닐까 싶거든요. 전 여기가 보스일 줄 알고 이렇게 간 건데 여기 먼저 갔다 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물고였군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보물방이네. 보물방을 거르고 갔었네. 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어의 대형새네. 그리고 행운의 바스타드 소드 라운드당 추가 공격. 오 좋다.
쓸수 있는 녀석이 없네요. 어, 여기 길이 있었네? 아무도 없지? 여긴 또 무슨 의자가 있네요. 뭐죠? 대장방인가요? 하스타치 생성의 방. 하스타치는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오! 오! 카타나. 징바킹가 뭐 플러스 2. 어, 괜찮은 거 나왔네요. 아, 좋아요. 카타나는 어두운 영광 플러스 2. 야, 플러스 2에 1에서 10이네. 와, 너무 좋다. 이거 들어야겠다, 너가. 천리안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 야, 보스방 맞나보다. 그쵸? 이상한 작은 소녀 있고요. 정예병 셋에 사제한. 어, 의외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이상한데? 보스방 같긴 한데. 일단 가보죠. 내 부하들을 왜 죽인 거죠? 뭔 소리야? 난 보석 가지러 왔는데?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죠. 그녀가 공격해 왔다. 와, 무친. 잠깐만요. 이건 좀 과한 걸? 어, 뭐야? 어, 뭐야? 아, 반칙이야. 이런 게 어딨어? 하염구 먹어라. 짜잔. 방금 마을 사람 익혀버린 것 같은데 제 착각이겠죠? 어, 화염구 근데 데미지 굉장히 세다. 와우, 같은 편까지 화염구로. 이그자노마이. 아, 그 사교도들이 말했던 이그자노마이가 여기 있었군요. 어떻게 된 거죠? 여자애가 이그자노마이였나요? 그렇지, 46,000 경험치? 와, 미쳤다. 와, 3명 레벨업 해줘야죠. 타코, 어, 전선 진짜 노잼이다. 레벨업. 어, 타코랑 5레벨 주문 볼까요? 아, 이렇게 몬스터 소환 하나 넣죠 뭐. 법사는 법사 5레벨 2개. 아, 법사 5레벨 크죠? 없지만. 아, 아니, 이것만 안 열린다고? 아니, 왜 이것만 안 열려? 다른 건다 열었거든요? 다른 것도 좀 고전해서 열긴 했는데, 저건 답이 없네요? 와, 어떻게 열지, 이거를 그럼? 와, 그냥 포기하죠? 잠금 해제 같은 마법이 없기 때문에. 자, 죽은 사람의 얼굴. 어, 공포와 공포의 망토 주문의 면역이고요. 치명타보. 돌의 허리띠. 착용 시힘 6. 저주. 아! 투구가 그래도 좋은 게 나왔습니다. 어, 아닌데? 아, 아니야, 아니야. 바닥에 하트스톤이 있었네. 강한 예지력을 지녔고, 이거 먹었습니다. 경험치 13,000 먹었고요. 아, 이제 돌아가면 되나 보다. 아. 아, 이걸 다 걸어서 나가야 된다고? 아, 씨. 어, 여기 아이템. 아, 여기 아이템이 있었네요. 지금 나오다가 봤습니다. 아, 이래서 걸어 나오라는 신의 계시였구나. 야, 그걸 또 눈치 못 챘네, 멍청하게. 에레베인의 일지. 에레베인의 롱서드 플러스 2. 완대에 대한 내성굴림 올라가고요. 산저항 올라가고요. 오, 되게 좋은 검이네요. 뭐야? 어? 아니, 뭐야? 아이, 아이, 어? 여기도 있네?
야수들이 나타났어요. 저희 마을이고요. 여기 있었습니다. 습격을 받았네요. 어찌됐건 노래는 흘러나오고 있지만 전투 음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말 많이 했네요. 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마법도 이제 5레벨 주문, 마법사 주문 같은 거 사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강화된 이제 장비들이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팔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재밌게 즐기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뿅!